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교과서 발행을 주도하신 한글암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책 제목이 이제 뭐 여기도 놨지만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서라는 책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교과서는 일종의 사전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예. 어떤 역사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과서를 찾아보면 아 이게 답이구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뭐 중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이 심하게 왜곡돼 있죠. 그러니까 예. 그 역사 교과서들의 서술 방식보다 역사관보다 지금의 광복 이후에 지금 역사 교과서의 역사관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하셨더라고요. 많이 후퇴했죠.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임진왜란 때 침략을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임진왜란 자체도 보면은 일본이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. 예. 그 당시 조선은 국방 정상적인 국방 시스템이 다 무너졌고 일본은 15만 군이 왔는데 다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 당시 조선에서 신립 장군이 온 군사 끌고 그 모집해서 한 게 8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.